오늘 승부처는 정원 언니가 마지막 버저비터 넣었을 때 그때가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신한은행 공격이 좋은 팀인데 3쿼터부터 저희가 좀 수비의 집중력을 좀 갖다 보니까 득점을 좀 저희가 안 줬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오늘 승리의 좀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. 아직도 뭐좀 가슴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딪히니까 오히려 속 시원하고 그래요. 서로 제가 오늘 같은 날일 때 동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좋은 선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선수들을 좀 좋은 말로 하면 의지하는 거고 또안 좋은 말로 하면 좀 선수들한테 좀 미룰 수 있던 것 같아요. 아직 한50%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더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 온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대로 저희 농구를 하다 보면 쏠리대로 다 우승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요.